여러분, 제 오늘 아침은 삶은 계란 두 개, 사과 반 개, 고구마 반 개, 그리고 대저 토마토 하나. 이렇게 커피도 있고요. 이제 오늘부터는 좀 간단하게 뭐 이러다가 또 배달 음식 시키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그래도 좀 최대한 아침이나 저녁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려고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오늘 이거 도리깨침이라고 월남쌈 밀키트를 마켓컬리에서 주문했거든요. 사실 월남쌈 재료 준비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먹고 싶을 때는 밀키트 가끔 먹어요. 소스도 이렇게 있고. 여기 쌀국수 면이랑 양배추, 새싹, 비트, 파인애플, 소불고기 같아요, 이거는. 아, 월남쌈 한 번도 안 먹어봤어? 이거 그냥 뜨거운 물에 이렇게 살짝 담그고. 아, 너 따라해 볼게 일단 해봐. 아, 나 따라해 본다고? 알았어.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냥 먹고 싶은 거. 고기만 다 넣어도 돼? 안 돼, 고기만 넣으면 안 돼. 아, 안 돼? 아, 안 돼. 뭐 넣고 싶은 채소 아무거나 넣어. 채소 안 넣고 싶으면? 오빠, 이건 채소로 먹으려고 먹는 음식이야. 이렇게 싸면 돼, 이렇게. 그렇게 싸는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썼어. 싸. 어머. 내가 싼 거. 이렇게. 나도 잘못 싸긴 해. 아시지? 나 월남쌈 좋아해. 최애 월남쌈 샤브샤브 찍어서. 진짜 맛있어요. 채소가 되게 많아가지고. 맛있어. 여러분, 저 고기 조금 더 구워왔어요. 집에 냉동실에 대패 삼겹살이나 차돌박이가 항상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진짜 간단하게 맛술, 간장, 소금, 후추, 올리고당 이렇게 넣어가지고 볶아왔어요. 항상 한번 먹을 때는 제대로 먹자주의라서. 여러분, 저 오늘 아침도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. 이거는 감동란 두 개, 사과 반 개, 그리고 대저 토마토 두 개입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밥은 여기 계란 후라이랑 밥이랑 김치찌개 끓였어요. 그냥 돼지고기랑 양파랑 김치 넣었고요. 또 요거는 새우장인데 전에 주문해 놓고 남은 거. 진미채, 콩나물이랑 김도 있어요. 김치찌개 오랜만에 먹는다. 오늘 점심은 좀 이렇게 밥을 좀잘 먹고, 저녁에는 그냥 간단하게 어제처럼 쉐이크 먹을 것 같아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거의 고기가 반이야.
맛있죠. 해보자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 오늘 저녁은 이 마이너스 쉐이크를 먹을 건데 이게 진짜 맛있고 포만감도 되게 오래가서 제가 자가격리 전에도 좀 관리를 할 때 자주 먹었었던 쉐이크였거든요. 이게 그냥 이렇게 한 포에 물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물만 넣고 그냥 흔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이게 간단하기도 되게 간단하고 먹기도 편한데 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칼로리는 낮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쉐이크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과하게 먹거나 아니면 좀 일정이 바쁜 상황 속에서 관리를 하고 싶을 때 한 끼 대용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. 이런 쉐이크 종류? 이게 먹어보면 되게 고소한 콜라겐 팝이 씹혀가지고 먹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씹는 맛이 있으니까 포만감도 더 오래 가요. 그리고 가끔 단백질 쉐이크 종류는 좀 잘 안 섞일 때가 있잖아요. 가루가 둥둥 떠다니는다든가 막 먹을 때 식감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가루가 진짜 잘 섞여요. 그래가지고 먹을 때 그 이물감도 전혀 없고 그리고 막 단백질 향이 되게 비리거나 먹기 좀 거부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고소하고 물만 넣었는데도 우유를 탄 것처럼 되게 진한 맛이 나요. 맛있어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자가격리를 하면서 살이 조금 쪘더라고요. 근데 자가격리가 끝이 나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사람이 많은 실내 건물은 좀 피해달라고 이런 권고사항 메시지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헬스장은 못 갈 것 같고 그 대신 집에서 좀 홈트를 하면서 저녁은 간단하게 이 마이너스 쉐이크를 먹으면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매일 저녁을 이걸로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뭐 밥을 먹을 때도 있을 거고 그냥 이걸 먹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맛도 좋은데 재료부터 영양 성분까지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. 이거는 마이너스 쉐이크 병아리콩인데 이제 누구나 아는 건강한 슈퍼푸드인 병아리콩으로 만들어져서 단백질도 높고 식이섬유도 많고 그래서 이 한 팩만 먹어도 병아리콩 덕분인지 포만감이 진짜 오래 가요. 그리고 우유를 안 넣고 물만 넣어도 되니까 칼로리가 더 추가될 그런 부담도 없고 또 맛도 되게 고소하고 달달한 율무차를 먹는 느낌이에요. 이게 워낙 맛이 좋다 보니까 처음 단백질 쉐이크를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그리고 맛있게 꾸준하게 드실 수 있어서 관리할 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데일리템으로 좋은 것 같아요. 게다가 체중 조절 조제식으로 인정받은 쉐이크는 많지 않은데 이거는 체중 조절식으로 인정까지 받아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알맞은 쉐이크였습니다. 이제 급진급박 또는 저처럼 좀 과식을 한 다음날 관리를 하고 싶을 때 다이어트를 할 때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뭘 먹으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도 오늘 저녁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따가 봐요. 안녕.
여러분, 저 오늘은 이거 오리백숙 더 비비고 제품 밀키트거든요. 엄청 큰 오리고기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이 괜찮아요. 근데 이거 진짜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백숙도 배달시켜서 먹으면 막 배달비랑 이거저거 하다보면 좀 돈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거 한 팩에 9천 얼마였으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